2에서는 디자인의 요소에 대해서 배워보는 시간입니다. 디자인의 개념 요소는 시각적으로 지각할 수 없는 것으로 실존하는 것이 아니라 존재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을 말합니다. 이처럼 점, 선, 면, 입체, 공간 등은 실제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이를 개념 요소라고 합니다. 자, 점은 조형 요소 중 형태를 지각하는 최소의 단위를 바로 점이라고 합니다. 이 기하학적인 정의에 의하면 점은 크기나 면적이 없는 위치만을 표시하는 것으로 길이와 넓이가 없으며 점은 선의 시작이자 끝이며 두 개의 선이 만나거나 엇갈리는 곳을 바로 점이라고 하죠. 점은 이동하게 되면 선이 되고 확대가 되면 면이 됩니다. 사각형이나 원, 정다각형 등이 축소화되면 또한 점이 됩니다. 자, 선은 1차원적인 요소로 점이 이동하면서 이루는 흔적이나 궤적을 말합니다. 기하학에서는 무수히 많은 점들의 집합을 선이라고 하고요. 선의 길이나 위치, 방향을 가지나 두께나 폭은 없습니다. 이 만약 이 선이 두께를 가지게 되면 입체가 되고요. 폭이 있거나 이동하게 되면 바로 면이 됩니다. 선의 성질에 따른 주체 요소로는 운동의 속도, 강약, 방향 등이 있으며 선을 대변하는 직선과 곡선, 절선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선은 크게 직선과 곡선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직선에는 수평선, 수직선, 사선, 기하학적인 선이 있습니다. 수평선의 경우 넓은 대지와 지평선, 평온한 바다의 수평선을 떠올리게 되므로 평온, 평화, 정지, 무한하고 정적인 느낌을 주게 됩니다. 수직선의 경우에는 높은 곳에서 떨어지는 폭포를 연상케 하므로 강직함, 엄숙, 존엄, 희망, 상승, 권위, 숭고한 느낌을 주게 됩니다. 이 사선은 대각선이라고도 하죠. 한쪽으로 기울어진 느낌을 주므로 동적이고 불안정한 느낌을 주지만 이 사용에 따라서 강한 표현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기하학적인 선은 무기적인 선이라고도 하는데요. 직선과 사선으로 구성되는 어떤 기계적인 선을 말합니다. 이 곡선에는 호선, 포물선, 쌍곡선, 와선, 자유곡선, 유기적인 선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호선은 활시를 당겼을 때 굽은 활의 모양을 떠올리게 되므로 유연한 느낌을 주게 됩니다. 이 포물선은 공을 던졌을 때 그 궤적을 떠올리게 되므로 속도감과 힘의 균제감을 주게 됩니다. 쌍곡선은 한 평면 위에서 두 정점의 거리의 차가 일정한 점의 자취로 나타나는 곡선으로 균형의 미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 와선의 경우에는 물이 빙빙 돌면서 흐리는 느낌을 주므로 복잡하고 불명료한 느낌을 주게 됩니다. 자유곡선은 여성적이며 아름답고 자유분방한 느낌을 주지만 무질서한 느낌을 주게 됩니다. 유기적인 선은 물체의 전체나 외부 모양을 나타내는 어떤 자유로운 선을 말합니다. 자, 면은 점이나 선으로 간주되지 않은 모든 형태를 말합니다. 즉 물질적인 평면을 뜻하며 물체를 상징하는 기본적인 요소가 됩니다. 일반적으로 평면은 두 개의 수평선과 두 개의 수직선으로 이루어지며 이동하는 선의 자취가 바로 면이 되겠습니다. 면은 길이와 넓이가 존재하며 두께는 없으며 이 만약 두께를 가지게 되면 면은 입체가 되겠죠. 자, 면은 공간을 구성하는 단위이며 공간 효과를 나타내는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이 면은 점의 밀집이나 선의 집합 또는 선으로 둘러싸여 성립되는 소극적인 면과 선의 이동이나 폭의 확대 등에 의해서 성립되는
적극적인 면으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아래 표를 보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평면은 기본이 되는 단순한 면으로 간결하고 곧은 느낌과 평활한 표정을 가지게 됩니다. 자, 평면에는 수직면과 수평면, 기하 직선형 평면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자, 여기에서 수직, 수평, 기하 직선형 평면은 앞서 알아보았던 수평선과 비슷한 느낌을 가지게 됩니다. 자, 곡면은 온화하고 유연한 동적인 표정을 가지게 됩니다. 이 단곡면과 복곡면, 선직면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사면은 동적이고 불안한 느낌을 주는데요. 이 동적인 상태이므로 공간에 강한 표정을 더하게 됩니다. 자, 디자인의 요소 중 이번에는 시각적인 요소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알아보았던 점, 선, 면은 우리 눈으로는 실제로 지각하지 못하는 것들이었지만 이 시각 요소는 인간이 시각적으로 물체를 인식하는 데 필요한 어떤 요소들을 말합니다. 이 시각 요소에는 형태, 크기, 색채, 질감, 음영, 빛, 공간 등을 둘 수가 있으며 이 요소들의 상호관계에 따라서 서로 다르게 전달이 되게 됩니다. 형과 형태에서 형은 어떤 형체의 윤곽이나 경계를 의미하게 됩니다. 이 삼각형이냐 원형이냐 사각형이냐 이렇게 형태를 구분짓는 것을 말합니다. 자, 형태는 형으로 구성된 윤곽 그리고 내부 구조 등을 포함한 3차원적인 의미로 물체가 입체로 보이는 부분을 형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크기와 색채, 질감의 요소를 가지게 됩니다. 크기는 우리가 물체를 볼 때 크다, 작다라고 하는 것처럼 서로의 크기나 길이, 면적, 용적 등에 따라서 다르게 표현이 됩니다. 자, 색채는 우리가 물체를 볼 때 시각의 근원이 됩니다. 우리들이 물체를 보는 것은 이 물체의 빛깔과 형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질감은 물체의 표면상의 특징을 시각을 통해서 느낄 수 있는 성질의 텍스처이므로 재질감 또는 촉감이라고 하는 것과는 엄연히 다르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질감은 시각적 질감과 촉각적 질감으로 구분하게 됩니다. 이 질감은 빛에 의해서 만들어지므로 명암의 효과에 따라서 각기 다르게 보이기도 하고 명도 대비나 시각적 거리감에 따라서 함께 표현이 됩니다. 자, 명암이라는 것은 밝고 어두움을 나타내는 것으로 명도 단계에 의해서 표현이 됩니다. 이 명도 단계는 11단계로 나누어져 있으며 밝은 부분, 중간 부분, 어두운 부분으로 3단계로 크게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이 또한 명암은 가볍고 무거움을 느낄 수 있는 중량감과 물체의 원근감도 느끼게 합니다. 자, 빛은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빛은 바로 가시광선이죠. 이 적외선과 자외선 영역은 우리 눈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자, 이러한 빛은 물체의 반사, 투과, 굴절, 확산, 감습 등의 성질을 가지며 우리 눈은 물체에 반사되는 빛을 감지하여 물체의 색을 구별하게 됩니다. 이처럼 이 시각 요소에는 우리가 물체를 구분하는 데 있어서 좀 더 어떤 실체적인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밖에도 상관 요소와 실제 요소로도 구분할 수가 있는데요. 이 상관 요소는 방향감, 위치감, 공간감, 중량감 등이 있습니다. 자, 실제 요소는 표현의 문제, 기능의 문제, 의미의 문제로 디자인이란 어떤 이런 실제적인 요소를 만족시키기 위한 시각 표현의 어떠한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디자인의 원리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대부터 근대에 이르기까지 어떤 많은 형식적 원리가 제시되었고요. 특히 근대에 와서는 심리학파 미학자들을 위해서 어느 정도 정리가 되었습니다. 자, 이것은 원래 어떤 미학상의 개념이지만 오늘날에 와서는 거의 상식화되었죠. 자, 디자인의 원리에는 조화, 대비, 비례, 균제, 균형, 율동, 점이, 반복, 통일, 착시 등이 있습니다. 자, 어떠한 대상이 있다면은 그것을 아름답고 추함을 결정하는 조건을 그것의 내용과 의미를 분리해서 어떤 디자인의 형식적인 원리만 따지는 것을 바로 디자인의 원리라고 합니다. 자, 조화는 둘 이상의 요소 또는 부분의 상호관계를 나타냅니다. 이 조화는 유사조화와 대비조화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유사조화는 서로 비슷한 것끼리의 조화를 말하고요. 어떤 공통적인 요소들끼리 배열했을 때를 말합니다. 따라서 유사조화는 통일감, 친근감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대비조화는 유사조화하고는 반대되는 것을 말하죠. 어떤 서로 반대되는 요소들끼리 조화를 말하고 이때 대비가 너무 강하게 되면 조화가 깨질 수 있으므로 적당한 통일감을 주어야 합니다. 통일과 변화는 사진이나 이미지, 디자인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기본적인 원리에 속합니다. 이 통일은 규칙적인 형식과 질서를 갖는 것이며 통일을 주는 방법에는 근접, 반복, 연속이 있습니다. 변화에는 화면 안의 구성 요소들을 서로 다르게 구성하는 것을 말합니다. 통일에서 오는 지루함을 없앨 수가 있고요. 이런 변화는 시각적으로 자극을 주어 흥미와 재미를 부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림에서처럼 어떤 똑같은 형태가 반복이 되는 것이 바로 통일이 되겠죠. 자, 그리고 옆에 그림을 보시면 똑같은 그림이 반복이 되다가 흰색으로 변화가 되죠. 자, 이것이 바로 이 통일과 변화의 차이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디자인의 원리에서 균형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균형에는 대칭과 비대칭이 있습니다. 대칭은 선이나 중앙을 기준으로 해서 양쪽으로 같은 형태가 위치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대칭을 하였을 때는 정지, 안정, 엄숙, 경직, 정적인 느낌을 주게 됩니다. 대칭의 종류에는 선대칭, 방사대칭, 이동대칭, 확대대칭, 역대칭이 있습니다. 선대칭은 하나의 선을 기준으로 상하 또는 좌우로 대칭하는 것을 말하고요. 방사대칭은 어떠한 한 점을 기준으로 일정한 거리를 회전하며 대칭을 이루는 것을 말합니다. 자, 이동대칭은 일정한 규칙으로 평행으로 이동했을 때 생기는 형태를 말합니다. 확대대칭은 일정한 비율로 확대되면서 대칭을 이루는 것을 말합니다. 자, 역대칭은 점이나 선을 기준으로 해서 반대되는 형태가 대칭을 이루는 것을 말합니다. 자, 역대칭에는 상하대칭과 좌우대칭이 있습니다. 자, 대칭과는 반대로 비대칭이 있는데요. 비형식적인 균형이라고도 하며 감각적인 느낌을 주므로 그 활용도가 아주 높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비대칭을 하는 방법에는 색채, 명도, 위치, 텍스처, 방향 등에 의해서 다르게 나타내며 비대칭을 가장 잘 활용한 분야가 바로 정물화에서 가장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비례는 어떤 우리 수리적인 계산법을 몰랐던 옛부터 기하학적으로 사용되어 종교적인 신비로운 미의 법칙으로 건축에 주로 응용되어 왔습니다. 이 고대의 건축가들은 시각적인 비례를 중시하였는데요. 이 비례의 종류에는 인체비례, 황금비례, 묘둘, 피보나치 수열, 등차수열, 루트비, 금강비례가 있습니다.
자, 인테리어는 요즘 흔히 하는 말로 뭐 8등식 미녀라고 이렇게 많이 하잖아요. 이 인체의 각 부분들 간의 관계를 레오나드로 다빈치가 비례로 나타낸 것을 말합니다. 자, 황금 비례는 황금 분할, 황금비라고도 합니다. 1대 1.618의 비율이 고대 그리스 시대부터 시각 미술 속에서 가장 아름답게 보이는 비율이라고 했습니다. 자, 실제 우리가 쓰고 있는 노트나 뭐 노트북, 책 같은 경우에도 대부분 어떤 이런 비율로 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뭐 예를 들면 A4 종이 사이즈가 210에 297이죠. 바로 이런 비율, 1대 1.618의 비율이 가장 어떤 보기도 좋은 비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모듈이라는 것은 건축가 르코비지에가 우리 인체의 특성과 관계해서 만든 건축 공간의 기준 척도를 말합니다. 자, 피보나치 수열은 앞에 두 항을 합치면 다음 항이 되는 수열을 말합니다. 그래서 1과 1을 합치면 2가 되고 1과 2를 합치면 3이 되는 수열을 말하는 거죠. 자, 등차 수열은 각 항의 차가 같은 수열을 나타냅니다. 이 밖에도 루트비 금강비례가 있는데요. 금강비례는 우리나라 선사시대 때부터 전통 건축에서 찾아볼 수 있는 비례를 말합니다. 이 금강비례는 루트비와 같은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는데요. 황금비와 같이 우리나라 미술 분야에서 간습적으로 사용해온 비율이 바로 금강비례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알아볼 원리는, 디자인의 원리는 강조와 대비입니다. 자, 강조는 화면 안에서 분명히 드러나는 것으로 한 가지 요소와 다른 많은 요소들이 다를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이 강조를 하기 위해서는 형태가 있을 수 있고요. 색채, 대비, 분리, 배치 등을 달리하여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이 대비는 모든 시각적인 요소에 대하여 동적이고 극적인 분위기를 만드는 작용을 합니다. 명암과 흑백, 크고 작음, 원근감, 부드러움과 딱딱함, 찬 것과 더운 것의 대비가 있습니다. 자, 율동에는 유사한 형식이 일정한 규칙과 질서를 유지할 때 나타난 느낌을 말합니다. 자, 이러한 율동은 어떤 정적인 대상이 가지는 시각적 운동감이며 반복과 교차, 방사, 점의를 통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자, 반복은 어떠한 도형이 규칙을 가지고 연속적으로 나타내는 것을 말하고요. 이 교차는 두 개 이상의 도형이 반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자, 방사는 중심에서 방사되는 형태이고 점의는 점정이라고도 하며 어떤 도형이나 형태가 점점 커지거나 작아지는 현상을 말합니다. 또한 어떠한 색상에서 다른 색상으로 점차 변화되는 현상 등을 바로 점정이라고도 합니다. 자, 형태의 분류 및 특징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형태를 지각할 때에는 움직이는 감각은 바로 시각과 청각이 되겠습니다. 이 두 개는 각자의 어떤 독자적인 움직임을 갖고 서로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형태는 이념적인 형태와 현실적인 형태로 나눌 수가 있는데 이 이념적인 형태는 순수 형태로 점, 선, 면, 입체 등과 같이 추상적인 형태로 우리 눈으로 지각할 수 없는 형태를 말합니다. 이념적 형태와는 반대로 현실적 형태는요, 우리들이 직접적으로 지각할 수 있는 것을 말하며 자연의 형태와 인위적인 형태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형태의 생리와 심리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형태의 심리에서는 게슈탈트의 심리 법칙을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우리가 사물을 볼 때 심리적인 원인이 작용하게 됩니다. 이 게슈탈트는 형태, 형상을 뜻하는 독일어가 되겠고요. 사물이 지각되는 방식으로 시지각에 대한 원리를 이론적으로 설명한 것을 말합니다.
건접성의 원리는 같은 점이라도 서로 근접해 있는 것끼리 하나의 무리로 지어 보이는 것을 말합니다. 이 유사성의 원리는 서로 비슷한 것끼리 하나의 무리로 지어 보이는 것을 말합니다. 자, 옆에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같은 형태라고 하더라도 같은 명도를 가진 것끼리 하나의 어떤 덩어리로 보이게 되죠. 자, 이것이 바로 유사성의 원리가 되겠습니다. 자, 연속성의 원리는 일정한 흐름을 갖는 것끼리 하나의 무리로 지어 보이는 것을 말하고요. 폐쇄성의 원리는 선이 끊어져 있어도 닫혀진 하나의 형태로 보이게 됩니다. 자, 옆에 그림에서 각각의 선이지만은 이것들이 모여서 우리는 볼 때 별처럼 인식하게 되는 것이죠. 자, 지각 항상성은 우리 망막에 자극되어 비춰지는 모습이 바뀌어도 그 물체는 일정한 모습으로 지각하려는 형상을 말합니다. 즉, 지각에 대한 고정관념이나 편견을 말하게 됩니다. 자, 여기에서는 크기 항상성, 형태의 항상성, 방향 항상성, 위치 항상성, 색채 항상성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착시는 사물이나 형태 등이 주위의 영향이나 과거의 경험 등에 의해서 연상, 상상으로 인해서 달리 보이는 현상을 말합니다. 자, 착시에는 바탕과 도형의 착시, 면적과 크기의 착시가 있습니다. 자, 옆에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이것이 바로 그 루빈의 컵이라고 하는데요. 흰색 바탕을 보았을 때는 컵의 모양이지만 검정 바탕을 보게 되면 서로 사람이 마주하는 그림이 되게 되죠. 바로 어떤 바탕을 보았을 때, 그 다음에 도형을 보았을 때 서로 각각 다르게 보이는 착시 현상을 말합니다. 자, 분할의 착시는 분할된 선이나 면은 분할되지 않는 것보다 길어 보이는 현상을 말합니다. 각도 방향의 착시는 짧은 선의 영향을 받아서 각도와 방향이 다르게 보이는 현상을 말합니다. 자, 길이 착시는 같은 길이라고 하더라도 끝에 추가되는 모양에 따라서 서로 길이가 다르게 보이는 현상입니다. 수직 수평의 착시는 같은 수직선과 수평선이라도 수직된 것이 수평의 것보다 길어 보이는 현상을 말합니다. 위방향 과대 착시는요, 같은 크기를 위와 아래로 놓았을 때 위에 놓인 도형이 커 보이는 현상을 말합니다.